안녕하세요. 템포르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충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늘 해왔던 리뷰가 아니고 좀 새로운 기획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 불가리 옥토 10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불가리의 옥토가 벌써 10주년이 되었군요. 불가리의 이름을 달고 정식으로 옥토가 출시한 건 2012년입니다. 제랄드 젠타가 이제 1980년대에 제작한 옥토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옥토는 조금 다릅니다. 뭐 팔각형이라는 베이스는 똑같지만 오늘날 불가리의 옥토는 바실리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고대 로마의 건축물 같은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팔각형을 베이스로 그 110개의 면을 이제 부각하면서 건축적인 구조를 부각했습니다. 2012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옥토 오리지널이었죠. 요거를 베이스로 모서리를 가다듬고 이제 새롭게 만든 또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2017년에 나온 제품인데 옥토 로마라고 합니다. 스피노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나온 게 바로 옥토 피니시모입니다. 옥토 피니시모라고 이름이 붙은 2014년의 컬렉션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울트라신 하면 요즘 불가리 하면 울트라신인데 처음 나온 게 옥토 피니시모 투르비옹. 그 모델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울트라 씬의 그런 기록을 세우는 모델들이 이제 쭉쭉쭉 나왔고 올해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 네. 네, 울트라가 나오면서 정말 10년에 걸친 대장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는 단 10개만 생산을 했는데 벌써 주인을 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건 없습니다. 뭔가 좀 홍철 없는 홍철팀이 되었지만 네, 나머지 울트라 씬의 대기록을 세운 7개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그간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리뷰가 아니지만 언박싱이 있네요. 거대합니다. 황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엄청나지 않습니까? 7개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세웠던 울트라 씬 7개의 모델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GPHG 아규 오도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황금바늘상이라고 해서 GPHG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시기에 이제 증정하는 이제 상이 이제 여기 있는데 네, 가운데 있는 네, 이 퍼페추얼 캘린더가 GPHG 2021년에서 황금 바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맨즈워치 프라이즈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입니다. 요거군요. 네, 그렇죠. 네. 위에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뭔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화살 필요도 좀 넣었어야지. 그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모델을 다 샀던 분이라면 네. 이 케이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건 이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계 컬렉팅을 해야 된다라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주제가 딱 일관돼서 네. 보기가 좋습니다. 주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컬렉팅을 한다면 좀 더 멋지지 않을까. 각각의 모델이 어떤 기록을 세웠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덮어서 집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잘 도망가십시오. 이제 2014년 옥토 피니시모 이제 울트라 씬의 새 지평을 연 시작점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토 피니시모 뚜르비옹 무브먼트 두께가 1.95mm, 케이스 두께가 5mm밖에 안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무브먼트 플레이트를 한 장만 썼어요. 1970년대에 장 라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처음 시도했으나 안정적이지 않아서 울트라 씬에서 이제 기록을 세웠지만 이제 양산되지 못한 그런 방식이었으나 이것을 이제 불가리가 잘 연구를 했겠죠. 플레이트를 한 장만 쓰고 부품을 이제 매다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뚜루비용을 굉장히 얇게 만드는 그런 접근을 하여 2014년에 가장 얇은 수동 뚜루비용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보면은 주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보통 주얼을 쓰면은 이제 플레이트에 이제 그 축 위아래로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그 매다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주얼을 쓸 일이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뚜루비용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플라잉 뚜루비용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두께를 이제 최대한 줄여내려는 그런 연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옥토 피니시모 뚜루비용에 이어 2016년에 나온 게 바로 옥토 피니시모 미닛 리피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동 미닛 리피터 워치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두께가 6.85mm, 수동 칼리버 BVL 362의 두께는 3.12mm입니다. 미닛 리피터인데 두께가 3mm대 초반이라면 뭐 이건 어마어마하네요. 부품을 얇게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라 그 푸시 버튼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그 컷아웃 방식으로 그 인덱스를 약간 도려냈습니다.
그 옥토 피니시모 이 미니 리피터의 소리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다이얼을 보면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아 이제 일부 무브먼트 일부가 보이고요. 측면에 슬라이드 버튼을 두기에는 좀 두께가 아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버튼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커지는 거 아니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방향의 버튼을 꾹 누르면 됩니다. 손 위에 올려놓고 작동을 했는데 해머가 공을 때릴 때 약간 진동이 느껴집니다. 케이스 두께가 얇은데도 소리가 뭐 맑게 잘 들리는 편이네요. 리니피터는 케이스를 약간 이제 진동판처럼 사용하는데 이제 얇으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미니 리피터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을 발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 S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였고 오늘은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이다 보니까 이제 티타늄 케이스의 이제 모델이 왔습니다. 이제 케이스 두께가 5.15mm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 두께는 2.23mm에 불과한 굉장히 얇은 시계라고 할 수 있고요. 칼리버 BVL138은 마이크로 로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터가 플레이트 위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두께를 이제 두껍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로터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같은 레벨의 로터가 이제 놓여지기 때문에 이제 두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버 이제 BVL138을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마이크로 로터가 있고요. 이제 그 대칭하는 부분에 이제 밸런스가 있는데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밸런스 브릿지 방식을 사용을 했고 기능에 맞춰서 분할을 한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분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의 이제 형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 브릿지만 이제 드러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편의성까지 고려한 그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나온 거는 옥토 피니시모 트루비용 오토매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자동 트루비용 워치입니다. 케이스 두께가 3.95mm 있고 그 다음에 그 탑재한 무브먼트 자동 인하우스 칼리버 BVL288의 두께가 1.95mm입니다. 2014년에 나온 옥토 피니시모 트루비용에 탑재했던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그 자동화를 한 건데 무브먼트 외곽을 회전하는 퍼리페럴 로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수동 무브먼트와 그 이제 이 자동 무브먼트의 두께가 똑같습니다. 1.95mm. 무브먼트 두께는 그대로인데 그 면적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무브먼트 두께도 줄이고 케이스 두께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다이얼에 이제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부품을 이제 넓게 늘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백이 오히려 다이얼처럼 일부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 트루비용 케이지하고 퍼리페럴 로터의 모습이 일부 보입니다. 네, 2018년 자동 뚜루비용에 이어 나온 모델은 2019년에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입니다. 자동 크로노그래프를 울트라 씬으로 만든 거죠. 케이스 두께가 6.9mm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 두께는 3.3mm에 불과합니다. 보통의 자동 무브먼트보다 얇은 그런 두께를 실현했습니다.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2018년에 내놓았던 자동 트루비용처럼 풀로터의 회전력에 비견하는 그런 방식이면서 마이크로 로터처럼 두께를 이제 차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 방식 로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두께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3시, 6시, 9시 방향에 이제 카운터 배치를 했는데 이제 불가리의 크로노그래프를 보면 전통적으로 카운터 하나를 24시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3시 방향에 있는 카운터처럼 보이는 부분이 24시간 카운터가 아니고 24시간 표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면을 살린 케이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크라운 위아래로 푸시 버튼을 배치를 이제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9시 방향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침만 1시간 단위로 이제 단독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크로노그래프이면서 GMT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지만 이제 컬럼 힐을 사용을 해서 이 푸시 버튼의 조작감을 유지하고자 한 부분도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0년에 나온 거는 옥토 피니시모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스켈레톤 오토매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자동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워치입니다. 요거 케이스 두께가 7.4mm이고 무브먼트 두께가 3.5mm입니다. 요 무브먼트는 투르비용 오토매틱에 탑재했던 그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크로노그래프 그 모듈을 올렸습니다.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칼럼 1에 수평 클러치 방식으로 만든 거죠. 기계식 무브먼트의 이제 그 메커니즘을 다 감상할 수 있도록 스켈레톤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굉장히 얇은 시계이지만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카운터 부분하고 그 아래쪽으로 투르비온과 크로노그래프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얇은 두께이지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백을 보면은 이제 크로노그래프와 관련된 리셋 레버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8개의 울트라스윙 모델 중에서 가장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태까지 불가리가 뭐 투르비온, 크로노그래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울트라스윙 그리고 이제 가장 얇은 시계로 등극해 왔었는데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손을 뻗쳤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죠. 옥토 피니시모 퍼페추얼 캘린더가 2021년에 나왔는데 가장 얇은 퍼페추얼 캘린더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자동이죠. 뒤를 보면은 또 피니시모 오토매틱하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고 다이얼을 보면은 이제 그 쭉 보아왔던 이제 불가리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레트로그레이드가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에 걸쳐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만 보면은 늘 보아오던 그런 방식의 시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모델이 울트라 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얇은 두께로 만들면서 이제 그 불가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디테일들을 살려냈다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부품이 배치되지 않는 영역과 그 다음에 또 플레이트를 또 살짝 깎아서 이제 그 부분을 퍼페추얼 캘린더의 부품을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이제 보통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하면 무브먼트 위에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이제 올려서 이제 두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지만 불가리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 활용을 이제 극대화한 거죠. 극대화해서 부품들을 이제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서 이제 굉장히 얇은 두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두께가 불과 2.75mm, 케이스 두께는 5.8mm밖에 안 됩니다. 데이트 기능을 가진 자동 무브먼트보다도 얇은 거죠. 마지막 저희 이제 피날레는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죠. 두께가 1.8mm 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죠. 케이스 두께가 1.8mm라는 얘기죠? 무브먼트의 두께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두께를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백을 무브먼트의 플레이트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케이스백에 부품을 최대한 얇게 배치하는데 이전 기록을 보유한 시계와 좀 다른 점은 레귤레이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시침과 분침을 그 하나의 축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축의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늘이 이렇게 네. 올라가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제 그것마저 싫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요거 크라운을 없앴습니다. 수직으로 배치하는 부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부품이 수평으로 회전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그 극한의 두께를 실현한 건데 그 양 옆에 약간 톱니바퀴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와인딩을 담당하고 오른쪽이 그 시간 조작을 담당합니다. 이제 과거에 소형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했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왔던 그 불가리의 초소형 무브먼트 있잖아요. 피콜루시모. 이 무브먼트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크라운이 없고 이제 아래에 있는 요 톱니를 이용해서 네. 이제 와인딩을 하고 시간을 바꾸는 그런 방식인데 이번 울트라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하면서 두께를 최소로 만들려고 하는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얇은 두께다 보니까 구부러지지 않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는 케이스백을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스틸보다 두 배 더 단단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텅스텐 카바이드는 결삭공구 금속을 자르는 금속이죠. 네. 네,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모델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레치틸의 그 QR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QR코드를 이제 접속해서 따라가면 제작 영상이나 직계 워치메이커 인터뷰,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예술작품 영상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QR코드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위의 소유권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하고 QR코드에 찍으면 나오는 예술작품 영상 같은 것도 NFT로 그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아, 짱통 얼마 전에 루나코인 세지 않았나요? 코인 하지 마십시오. QR코드와 NFT를 이용한 그런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다른 의미에서 이제 울트라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토 10년, 옥토 피니시모 8년의 역사를 일단 일단락하는 모델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옥토 피니시모를 통해서 이제 불가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울트라 씬의 세계라는 것은 시계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과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무브먼트를 얇게 만든다는 것은 부품이 얇을수록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정밀성, 그리고 이제 조립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조금 더 숙련된 워치메이커가 고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모두 안고 울트라씬을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인 것이고,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울트라씬에서 이제 사실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제 불가리만 이제 도전한다는 것은 스스로와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트라씬이 기능적으로는 컴플리케이션이 아니지만 제작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죠. 울트라씬이라고 하는 장르를 발전시킨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토 10주년을 맞아서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가 이제 나왔지만 10주년 기념 에디션이 따로 있긴 합니다. 옥토의 이제 디자인 스케치를 다이얼로 표시한 이제 에디션인데, 요거는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과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에 한해서 두 제품이 1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 추가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왜 안 갖고 왔어? 어? 난 모르고 챕터 1이 끝난 기분인데 지금까지 해온 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물론 그 8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도 보여주었지만, 또 이제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챕터 2가 나올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리의 다음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